안녕하세요. 힐리언 스코어 운동센터 강사 김아영입니다. 잘못된 정렬로 인해 하체 불균형은 근 약화를 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좋지 않은 정렬 패턴에 대한 강화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골반의 정렬을 잡아주는 엉덩이 있는 중둔근이라는 근육 운동을 할 건데요. 천천히 위에 있는 다리를 무릎을 쭉 펴주세요. 다리를 들어 올릴 건데 골반이 허리 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발바닥을 약간 아래쪽으로 밀어서 허리 길어지는 느낌을 가지세요. 천천히 위로 쭉 올려주시고요. 중둔근 뒤쪽 부분이 쓰이려면 다리를 뒤로 보내야 됩니다. 뒤로 천천히 보내주세요.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가서 바닥에 닿기 직전에 다시 올려주세요. 이때 다리를 뒤로 보낼 때 골반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골반을 딱 보는 방향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뒤로 보내주세요. 다시 위로 올렸다가 뒤로 살짝 보내주시고요. 또 다시 내려왔다. 천천히 제자리. 하체 불균형의 예로서 슬관절 오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관절 오다리가 생기게 되면 무릎 내외측 근육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릎 내측에 있는 근육들은 단축되고요. 무릎 외측에 있는 근육들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면 골반과 허리에도 변화가 발생합니다. 골반은 틀어지게 되고 허리가 휘어지는 변형이 발생되므로 하체 불균형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둔근이 약하면 다리 올리는 동작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의자를 사용해 주시는데 의자의 위치는 약간 뒤쪽에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다리를 올려서 의자에다 올려주세요. 또 똑같이 다리를 들었을 때 골반이 이제 허리 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발바닥을 약간 아래쪽으로 밀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의자에서 다리만 살짝 대주세요. 그쵸? 또 내렸다가 한 번 더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마지막 한 번 더 올렸다가 내렸다가 휴식. 다리 그대로 구부려서 앞으로